안녕하세요, 송아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매장이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순대를 코스 요리로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리북방이라는 곳입니다. 최근 미슐랭 추천 리스트에도 등록이 된 식당이기도 하기에 과연 어떻게 순대를 코스 요리로 제공하고 있는지 호기심에 방문을 했습니다. 리북방을 운영하는 셰프님은 미국에서도 미슐랭 3스타로 유명한 11 메디슨 파크라는 곳에 근무를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양식 레스토랑의 정점에 있던 분이 순대 코스 요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리북방은 목요일 오전에는 레스토랑 문을 닫고 이제 일주일 준비할 재료를 다듬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시간에 초대를 받아서 셰프님과 직접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게 주변 분들이 되게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 네네. 제가 그 자주 보는 블로그 같은 데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오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은 어떤 음식을 보여주시는 건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국 음식 위주로 하는 이제 코스 다이닝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외가 쪽이 함경도 출신의 할머니한테서 제가 음식을 많이 배워서 원래는 양식을 하다가 좀 한국적인 거를 해보고 싶어서 현대적인 혹은 조금 양식적인 터치가 한 15% 정도 들어가고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나 맛을 한 80% 정도는 구현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해서 여기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셰프님 음식 보여주시면서 그냥 네네. 어떤 생각으로 이 메뉴 만들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보시는 네네. 분들은 되게 좀 흥미있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렇구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네. 하나씩 시작하도록 네네.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원산 잡채라고 하는 해안가 지방인 원산에서 시작된 음식인데요, 해산물을 넣은 잡채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좀 스타터로 좀 좋은 음식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냉채 스타일로 바꾸게 됐습니다. 면은요, 저희가 오미자로 만든 청포묵 들어가 있고요, 스캘롭 관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시마를 이용해서 태바시 식초를 만들어서 오미자 워터랑 섞어서 새콤하고 시작하시기 좋게 시원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관자가 너무 잘 익어가지고 안에 살짝 덜 익으면 식감이 다른 게 있잖아요. 네네. 익은 부분이랑 안 익은 부분이랑 그거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너무 잘 익어가지고 되게 좋네요. 아무래도 찌는 것보다는 스피드 방식이 예, 그거에 대한 장점이 좀 있다 보니까 고루 익는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원산 잡채는 평소에 드시는 그 잡채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 재료가 해산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국방은 요걸 완전히 틀어가지고 새콤한 느낌으로 변경을 시킨 전체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편육이라고 검은 색깔 편육이란 뜻이고요, 밀보와 그 다음에 레드와인으로 디글레이징해서 춘장이랑 넣어서 만든 거고요, 백명란 최고급으로 올려드렸고요. 옆에는 무침입니다. 명란 있는 쪽 먼저 잘라서 드시고 나머지 부분은 무침이랑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식감이 평소에 먹던 거랑 완전히 다르네요. 이거가 약간 양식적인 제가 테크닉을 좀 이용한 건데 네. 보통 헤드치즈 들어갈 때 보면은 이제 젤라틴을 넣잖아요. 근데 저희는 돼지머리를 워낙 많이 담다 보니까 삶은 물을 90%를 다운시켜가지고 10%만 사용을 하고요, 젤라틴 안 넣고 그냥 부드럽게 녹는 느낌으로 가자 해서 완전 다운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소금을 찍어 먹거나 아니면 뭐 장을 찍어 먹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명란이 대신 해줘가지고 네네네.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편육 자체는 단단한 느낌이 전혀 없고 입안에서 약간 사르르 사르르 녹는 듯한 식감이어가지고 평소에 먹던 편육을 생각하시면은 완전히 다른 느낌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준비해드릴 거는 이제 명태 퉁수매라고 하는 디시인데요, 퉁수매 같은 경우엔 명태 순대를 이루는 함경도 방언이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다르게 뼈를 다 발라내고 안에 들어가던 재료인 알배추를 순대 껍질처럼 이용해서 새우살, 돼지고기, 그다음에 명태살 등이 들어가고요, 원래 안에 들어가던 향신채들을 올리고 조개육수,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만든 오일 같은 거를 부어서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확실히 그 안에 살만 발라가지고 하신 게 네네. 수고가 좀 좀 들어가 나는 그런 맛이에요. 네네네.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육수랑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명태순대는 원래 명태의 속에다가 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찐 음식이나 보통은 이제 생태 입쪽에다가 만두소 같은 거를 잔뜩 넣어가지고 얼려뒀다가 이제 순대로 쪄가지고 드시는 형태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은 생선뼈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먹게 돼서 먹었을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리뷰방에서는 이제 생선 살만 발라가지고 껍질 대신에 이제 배추를 사용해가지고 감아주는 형태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대에 올라갈 장들 세팅하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찍어드리는 건 까막된장이라고 하는 강원도 전통 재래된장, 토속장.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육젓입니다. 6월에 잡힌 새우젓이란 뜻이고요. 말돈소금이라고 하는 영국의 말돈지방에서 온 명품 소금 준비해드렸고요. 직접 제조하는 치아쌈장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같이 곁들임 하실 수 있는 식혜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한 종류가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셰프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 종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멸치식혜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는 숙성을 해야지 맛이 들어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년 반 정도 숙성을 했고 할머니가 계셨을 때 만든 마지막 배치. 식혜가 정확히 어떤 음식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생선과 밥을 같이 삭혀서 만든 한 종류의 김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삭히다 보니까 새콤한 맛이 올라오고 밥을 넣지 않고 좁쌀을 넣어서 발효되는 동안 열이 발생되는 게 되게 제한적으로 발생을 해서 생선 원형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순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쪄서 나오는 순대는 총 4종이고요. 제가 또 올려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대는 야채 피순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야채 양을 많이 넣어서 부드럽고 담백한 순대를 만든 거고요. 순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이 순대입니다. 아주 약간의 새우젓이나 소금이 제일 잘 어울리시고요. 저희가 앞접시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네. 선지랑 야채만 들어간 건가요, 이거는? 선지, 야채, 고기, 그다음에 이제 발효돼 있는 야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꼭 빼놓지 않는 게 무, 무청시래기, 그다음에 배추 이런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꼭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소금이랑 같이 드시라고 한 이유가 네. 순대 자체가 되게 깔끔한 맛이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어요.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네. 노력을 하고도 있고요. 다음 순대는 백순대 준비해 드릴게요. 백순대는 말 그대로 하얀 순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선지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요. 선지를 못 드시는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준비했고요. 안에는 계란과 찹쌀죽을 이용해서 농도와 점도를 맞췄습니다. 소금이 가장 잘 어울리죠. 소금. 식혜는 보통 반찬으로 많이 드시나요, 그러면? 반찬으로 많이 드시고요. 초여름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을 때 새콤한 맛에 많이 드시는 반찬입니다. 사실 생선 식혜 이런 거 잘 못 먹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맛있게 먹고 씹을 때마다 그 생선 맛이 막 우러나가지고. 네네. 제 머릿속에 있는 백순대는 이제 신림동 백순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랑은 이제 다른 거네요. 백순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북한에서 순대를 만들 때 당면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말린 배추라던가 우거지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림동 순대타운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백순대는 원래 순대 볶음에서 쓰는 그런 빨간 양념 대신에 소금 간으로만 간을 해가지고 백순대가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대는 이제 아바이 순대 준비해 드릴 건데요. 아바이 순대는 보시기에도 다른 순대에 비해서 사이즈도 크고요. 짧습니다. 선지, 고기, 그 다음에 지방의 함량, 그 다음에 찹쌀의 함량까지도 굉장히 또 더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는 순대라고 생각되고요. 강원도의 네. 까막된장이랑 저희가 염도를 레시피를 좀 조절해서 맞췄거든요.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이 아바이 순대는 밥 대신에 드셨다라고 순대 자체가 그냥 식사입니다. 그냥 김밥 같은 느낌의 순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순대보다 훨씬 더 되게 부드럽고 네. 진한 느낌이 좀 강하고 네. 네. 아끼지 않다 보니까 정말 풍부한 맛을 좀 느끼시기에 제일 좋으세요. 오리 순대의 기원은요, 북한의 개산이 순대라고 하는 거위 순대에서 시작을 한 건데 거위 고기를 많이 접하시지 않다 보니까 오리 고기로 바꿨고요. 겉에 또 터치까지 해서 좀 복합적인 향미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오리라는 고기 자체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단맛이랑 좀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씨앗쌈장을 안에 이제 캐슈넛, 해바라기 씨, 호박 씨, 잣 등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고소하게 만든 다음에 꿀로 농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니다. 그래서 저희 씨앗쌈장과 제일 잘 어울리세요.
이 오리 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만 순대지 사실상 오리 고기로 만든 소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셰프님도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거 다른 거랑은 완전히 다른 향이 나거든요. 안에 이제 오리랑 잘 맞는 이제 허브류, 뭐 파슬리, 타임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오레가노도 좀 들어가고 바질도 좀 들어갑니다. 향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네네. 네. 이거는 좀 향 위주로 많이 드시는 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준비해드릴 건 저희 설야멱적 준비해드릴 겁니다. 설야멱적은 이제 눈설자에 밤야자를 써서 눈이 오는 밤에 구워드셨던 소고기 꼬치요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기를 조리하는 방식이 이름이 된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소고기를 숯에 구우시고 눈이 오는 밤에 눈에다가 묻어서 온도를 확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겉은 안 타고 잔열로 안에까지 계속 들어가게 그걸 반복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안에까지 부드럽게 고기에 열을 넣으셨다. 이게 저희 설야멱적의 기원이라고 저도 스터디를 했고요. 소스는 과일, 배와 맑은 장인 청장을 이용한 스노우 소스 준비해드릴 거고요. 눈이 오는 형상을 저희가 재현을 하기 위해서 갈아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리신 건가요? 네, 얼려서. 그래서 설야멱적의 스토리라인을 조금 완성을 한 거고요. 그릇이 1250도C의 심진태 작가님의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눈설자는 소스, 야는 그릇의 밤야자, 맥적이는 여기 고기를 맥적이라고 하고요. 옆에는 약간 초승달처럼 저희가 샬롯 피클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실 만화책에서 나오던 그런 거거든요. 네네. 식당에서는 많이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온도 맞추기 쉽지 않아가지고. 네네네. 역시 처음에 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차가운 게 혀에 닿을 때랑 나중에 따뜻한 고기랑 섞일 때 이런 게 좀 새로워가지고 네네.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고기 요리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고기의 온도차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처음 드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뜨거운 고기에다가 저 얼음을 깎아주는 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온도차를 두고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다큐라던가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데에서 먼저 봐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아무래도 고기를 좀 뜨겁게 먹는 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마이너스가 조금 많은 그런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해드리는 마지막 순대고요. 양고기로 만든 순대, 양순대 준비해드렸습니다. 밑에는 타락이라고 하죠. 우유, 그 다음에 잣을 이용해서 만든 퓨레, 치미추리라고 하는 남미식 소스를 저희가 참나물을 넣고 만든 참나물 치미추리 위에 파우더를 뿌려드린 건 저희가 쯔란이라고 하죠. 중국식 향신료 직접 만들어서요. 쯔란 소금을 화시켜서 위에다 살짝 도포해드렸고요. 오이고추로 만든 피클과 그 다음에 만두콩나물, 피주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순대는 약간 뭔가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전통 방식의 순대랑 거리가 좀 있는데 네. 저는 제일 맛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일 맛있고 네. 이 안에 넣으신 향신료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향신료들이라서 네네.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이거 되게 인상이 깊은 그런 순대였던 것 같아요. 맛있게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전혀 남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네, 그죠. 장점이 저는 있고. 그런 거 너무 좋거든요. 네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네네. 네. 이 양순대도 오리순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국적인 향이 강해요. 펜넬류라던가 이런 굉장히 특색이 센 향신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순대 맛이라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런 향신료를 별로 즐기지 않는 분들에게는 요거 같은 경우에 좀 치명적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향신료 향이 좀 강한 요리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비국밥의 방언인 가릿국밥입니다. 국물이 낼 수 있는 부위를 많이 넣어서 육수를 내는데 특히 갈비살이 많이 들어가고요. 전통 레시피는 선지나 두부 아니면은 뭐 녹두전 그다음에 육회를 꼭 넣어서 육회를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샤브샤브처럼 익혀 드시는 게 포인트여서 저희는 그 포인트를 좀 살렸고요. 부어서 살짝 익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코스 요리를 하는 식당에서 이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배부름, 포만감을 전달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포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지만 리브빵 같은 경우에는 국밥이라는 완전 정면 승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국밥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나 밥이 굉장히 꼬들꼬들하기 때문에 예전에 국밥을 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밥 말았을 때 밥알의 탱탱함이 유지가 돼가지고 굉장히 조화가 좋았던 그런 국밥입니다. 수육과 양배추쌈, 창란젓 무말랭이 무침입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가장 으뜸은 창란젓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창란젓 혹은 낙지젓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이용한 버전을 제공하고요. 오늘은 창란젓입니다.
뭐 주신 게 다 따로 팔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내도 그냥 중간중간에 나는 기름향 너무 좋고 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후식 준비해 드릴게요. 예. 네, 저희가 직접 만든 양갱이랑요 청송부사 그다음에 유자차인데 저희가 한라봉청 같이 만들어서 유자차 만들었고요. 레몬 말린 것까지 넣어서 준비드렸고요. 양갱은 밤고구마 말려서 밤말랭이 만든 거 안에다가 넣었고요. 얼그레이 맛까지 넣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 자체는 임팩트가 있는 아이템들은 아니었지만 차분하게 그냥 코스를 마무리해주는 구성으로는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영업 안 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대가. 맞습니다. 근데 또 시간 할애해 주셔가지고 다 촬영에 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와주셔서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또 영 재밌게 네 맛있게 먹고 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북방의 순대 요리 코스를 먹어봤는데요. 이 구성으로 가격은 69,000원입니다. 저녁 기준이고요. 평일 점심의 경우에는 49,000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몇 가지 코스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석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순대와 이북 음식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셰프님의 이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시기 때문에 이런 음식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심이었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